요즘 기업들 ESG, ESG 하는 것 아시죠?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를 말합니다. 회사가 사회적, 윤리적 책임에 얼마나 가치를 두고 있냐를 판단하는 요소인데요. 앞으로 ESG 공시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은 자본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히 투자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빠르면 올해부터 면세점 업체 특허 심사에 ESG 관련 평가가 반영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보세 판매장 특허 심사 평가 기준 개선 공청회에서 이 같은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특허 심사 기준에 친환경 경영활동과 고용의 질 등 ESG 관련 항목이 추가되는 겁니다. 친환경 경영활동에는 온실가스, 폐기물 배출량 절감 등이 해당되고요. 고용의 질의 경우엔 사업 계획서대로 고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용의 질적 개선 등이 평가 요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기관들도 ESG 관련 공시 항목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공공기관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를 통해서 공시하는데, 지난 7월 30일에 올라온 2분기 공시 항목에는 가족돌봄 휴가 제도, 녹색 제품 구매 실적, 봉사활동 실적 등 환경 사회 공헌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ESG, 이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데요. 변화된 환경에 맞게 우리 기업들 잘 준비하길 바랍니다.